다른 지역고도 이제 콩이 육질이 단단해. 왜 단단하냐면 이 일교차가 이게 서울하고도 한 5-6도 차이가 나요. 아침 저녁에는 춥고 낮에는 더웠고 그래서 콩 재배하는데 제일 적기가 여기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콩이 유명합니다. 보통 6월에 파종해 10월 서리가 내릴 때쯤 거두는 장단콩. 장단은 콩 품종이 아니라 이곳 지명을 말하는데요. 지금은 파주시 장단면에 속해 있지만 한국전쟁 전에는 장단군이었습니다. 1940년대까지만 해도 6만 명 정도가 살던 제법 큰 군이었던 장단군. 군사 분계선이 그어지면서 절반 이상이 북에 편입되고 남쪽 땅은 대부분 민통선 안에 포함됐습니다. 장단이 다시 알려지기 시작한 건 이곳에 통일촌이 생기고 난 후입니다. 마을로 들어온 주민들이 다시 콩 농사를 짓기 시작한 덕분인데요. 장단콩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자연스럽게 마을 이름도 퍼지게 된 것이죠. 통일촌에서 가장 흔하게 만날 수 있는 풍경은 바로 장 담극입니다. 이 콩이 묻어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씻어주는 거예요. 이맘때는 주로 청국장을 만드는데요. 깨끗하게 씻어낸 콩은 가마솥에 넣고 푹 삶아줍니다. 예로부터 장단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은 그 품질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일제 강점기 무렵에는 장단 지역 토종 콩인 장단 백목이 콩 장려 품종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잘 익었네. 그래서 여기 콩은 옛날부터 그 맛이 아주 특이하기 때문에 그 옛날 임금님께 진상을 했는데요. 그 궁중에 사는 상궁님들이 여기에서 생산되는 장단 백목을 갖다가 장을 담가서 임금님이 드시는 수라상을 준비했다고 해서 더더욱 유명한 거예요. 콩이 삶아지면 본격적으로 청국장을 만들 차례. 먼저 집과 천을 깔아준 뒤 그 위에 잘 삶아진 콩을 넣어줍니다. 콩 사이에 짚을 깔아주어야 바람이 잘 통하고 발효균도 고루 퍼지게 됩니다. 끈끈한 점액질이 생길 때까지 푹 익히면 진한 청국장이 완성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곳 사람들은 전통 방식을 고집해왔습니다. 이게 40시간 동안 띄운 거예요, 이게. 그 고집이 있었기에 장단콩이 수라상에 올랐던 것 아닐까요? 통일촌 들녘에는 임금님께 진상되던 또 하나의 특산물이 있습니다. 검은 차양막 아래 그 주인공이 있습니다. 콩, 쌀과 함께 장단 300으로 알려진 장단의 개성인삼입니다. 차양막 안에는 마을 어르신들의 인삼 수확이 한창입니다. 보통 10월 말에야 거둬들이는 인삼. 올해는 시기가 조금 이른데요. 며칠 전 내린 폭우로 인삼밭이 다 젖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몇 년 동안 그냥 계속 물이 넘쳐서 자라지를 못해서 오전장인데 이렇게 뛰어가 자라지를 못하지. 물이 자꾸 넘어서 커야 되는데
크기는 좀 작지만 다행히 품질은 좋습니다. 보통 6년을 키워 수확하는 장단 인삼은 오랫동안 개성 인삼으로 불려왔는데요. 이곳 장단 인삼이 개성 인삼으로 불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정부, 우리나라 인삼을 관장하는 기관이 개성에 있었던 거지. 옛날에 중국에 수출 나가기 위해서 가공을 하고 재배하던 지역이 바로 장단 지역이. 장단 지역에서 생산해서 가공까지 해서 중국에 수출도 나가고 일본에 수출도 나가고 그렇게 된 거지. 1908년 당시 인삼 규모와 소재가 수록된 한국 삼정요람에 의하면 장단면이 개성과 함께 인삼의 주요 재배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개성을 중심으로 8개 지역에서 널리 재배됐던 개성 인삼. 현재 남한에서는 장단면이 유일합니다. 장단이 좋은, 지역적으로 좋은 거는 임진강, 한강, 사천강, 세 개 강이 한데 모여서 개성, 강화로 빠져나가요. 거기에 골바람 들어오는 게 상당히 인삼한테 좋은 요건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토양 자체가 인삼이 잘 자라기 좋은 그런 토양이고. 무엇보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토양에 있습니다. 모래와 흙이 적당히 섞여 있어 물 빠짐에 특히 좋아 물과 상극인 인삼에게는 안성맞춤입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탓에 인삼 재배에는 더없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죠. 땅의 기운을 그대로 받아 자라난 장단 개성 인삼. 머리가 크고 뿌리가 단단하며 향이 진한 것이 특징입니다. 7등신, 8등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뭐 얼굴, 몸, 다리 그 균형이 잘 맞는 사람을 참 멋있다,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인삼도 마찬가지예요. 인삼도 몸체와 다리가 잘 균형 있게 발달된 그런 인삼이 좋은 인삼이라고. 오늘도 밭을 묵묵히 일구는 이들에게 민간인 출입 통제선이라는 경계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파주시 탄현면에 자리한 박물관. 이곳에도 장단의 맥을 한평생 이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77 궁시장 유영기 어르신입니다. 활과 화살을 만드는 일을 이르는 궁시장. 대대로 전통 화살을 만들어 온 지 어느덧 4대째입니다. 활은 예천이고 화살은 장단이다 이거야. 그래서 왜 장단에 공사도 많고 한량도 많고 원인이 뭐냐 했더니 전미연 한 말씀에 짐작컨대 한양이 있고 개성이 있고 송도가 있고 때문에 뭐 수도 방에 하나의 그 목적을 두고 궁시가 성황하지 않느냐. 화살로 유명했던 장단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만드는 것을 어깨 너머로 지켜보며 화살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화살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 재료에 따라 화살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게 소심집입니다.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만드는데 예전에는 우리 선진이 어떻게 했냐면요. 언제 이렇게 합니까? 이걸로 씹어요. 씹으면 완전 이걸 응? 그 침에서 입에서 더러운 게 없어 사실은. 응? 대나무에 전통 접착제인 민어 불의 풀을 바르고 그 위에 소의 힘줄을 감아 말려줍니다.
그런 다음 몸통에 맞도록 화살촉을 만들어 틀에 끼워주면 화살이 완성됩니다.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화살 한 개 만드는데 무려 130번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이 하루 3개 이상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전통 활쏘기인 국궁을 보존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우리나라 최초의 활 화살 박물관도 만들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직접 재현해놓은 화살만 200여 점이 넘습니다. 한 번에 100발 이상 발사할 수 있었던 조선시대 연발 로켓포인 신기전도 재현해놨습니다. 뭐 동인이 활을 잘 쏘는 민족이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그런 활화살에 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전문적인 곳이 있느냐, 그런 곳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 사이에 그냥 하나 이렇게 조금 끼어 있는 정도라서 그걸 가지고 우리의 활화살 문화를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과장님이 사지를 털어서 이제 고향 가까운 곳에 세우게 된 게 영지 궁시 박물관입니다. 이제는 유영기 씨 뒤를 아들 유세현 씨가 잇고 있습니다. 애기 살 현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날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관람객들에게는 체험 기회를 주기 위해 작은 궁터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셨다가 비료도 적게 달려주셔서 조준하시고 가위 오! 그렇죠. 와 무서워. 검지 중지 언니 눌러주시고.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체험해 보는 것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됐나요? 네. 가위 오! 그렇지. 좋습니다. 엄지가 짜릿하지요. 아프다. 귀히 여기고 이어가려는 노력이 있는 한 장단은 언제까지고 그 자리에 있어줄 겁니다.